그리고 부드럽고 확실히 그러니까 에이징이 잘 오래 되면 될수록 되게 구수하다. 괜찮아지는 거 이제가 안정이 되는 거지. 단맛도 올라오고. 되게 구수하다 진짜. 지금 이건 조금 덜한데 너츠 계열들 되게 많아지거든. 9월달, 시간 지나서. 9월달 그때 해본 거? 호두 계열 그 너츠 계열 엄청 많이 올라왔거든. 9월달 거를 최근에 드셨더니. 지난주 먹었지. 계속 드셔보시고. 그러니까 예. 에이징이 되면 될수록. 그러니까 에이징은 최대한 오래 시켜야 돼 확실히. 그러니까 로우의 느낌이라든가 조금 임팩트 있게 먹으려면 뭐 일주일에 드셔도 되긴 하는데 내가 보기에는 조금 로우의 느낌이 조금 덜 느끼게 하려면 에이징을 충분히 시켜도 또 추출의 변수도 크진 않거든 얘가. 네, 추출해 보니까 그게 강점이지. 소금만 난다고 막 얘기하셨죠. 구수해 보리차처럼. 보리차처럼 구수하다. 되게 그 보리 향이 되게 강한 거야 지금. 구수하다. 대표님은 어떠세요? 넌 굳이 구수한 거. 괜찮으시죠? 오늘 컨디션 좋으신 거 맞으세요? 어저께 촬영을 너무 많이 했나? 형 이거 좀 이거 좀 찍어 누르지? 그래. 응? 저거 뭐 좀 하자. 달라줘. 괜찮아. 사실 때 좀 좋아. 열심히 커피 연구하다 보니까 그런 거니까. 안 그런 거 같아. 꼭. 자, 꼭 술 먹어서 그런 건지. 아니 어린애들 코 파가지고 코물나가지고 헤어진 거 같지.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 리에스플러서를 운영하고 있는 이승훈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브레인브라스 안태현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파젠다 커피 공장을 운영하고 있는 이종혁입니다. 반갑습니다. 이종혁 대표는 우리나라 생두 감별사 1호. 또 우리 안태인 대표는 이제 브루잉 전문가, 또 저는 어떻게 보면 에스프레소 추출 전문가 이렇게 이제 활동을 하다 보니까 우리 셋이서 어떤 이런 각자의 갖고 있는 장점을 살려서 좀 시대에 맞는 좀 저렴하면서도 맛있는 커피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해서 한번 그 뭉쳐가지고 만든 커피를 오늘 소개하고 싶어서 이 자리에 우리가 모였습니다. 진주, 뭐 제주도 우리 가서 하면서 그걸 하고 나니까 너무 사실은 우리가 오랫동안 저도 제 강의 듣고 우리 아니까 가까이서 만났지만 사실 강의를 이렇게 풀로 들어본 적은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들어보니까 너무 이렇게 강의 내용들이 좋았고 또 장점들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게 우리가 그냥 넘어가면 어떤 지식만 전달하기 너무 아깝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장점을 모아서 하나의 브랜드로 커피를 만드는 건 어떻겠냐. 어떤 좀 어차피 우리가 이게 이익이라는 어떤 부분은 좀 생각하지 말고 우리의 같은 장점을 살려서 한번 이렇게 해보자. 뭐 이런 어떤 취합이 그때 모여져서 지금 이 커피가 탄생하게 된 거죠. 브레잉은 아무래도 이제 에스프레소랑 굳이 나누자고 한다라면 가압을 드립? 하냐 안 하냐. 드립? 뭐 드립도 있고 뭐 사이폰도 있기도 하고 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더치 커피도 뭐 그런 커피들도 브레잉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러니까 압력을 행사하지 않은 추출 방식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압력? 그건 조폭이고요. 저는 이 사브로서가 맛있게 맛과 향이 아주 풍부하게 잘 나올 수 있게끔 항상 원재료를 좋은 거를 사서 그리고 잘 로스팅하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브로서라는 뜻은 뭐 간단합니다. 스페인 말이고 그러니까 제가 우리 한국 사람들이 어떤 커피를 좋아할까 이렇게 고민을 생각하다 보니까 아 구수한 커피를 참 좋아한다 한국 사람 정서적으로. 그래서 그럼 구수한 커피를 한번 해보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우리가 로부스타 베이스로 해서 브라질 그다음에 에티오피아 이렇게 넣었는데 그래서 굉장히 이렇게 향이 있으면서도 구수한 맛을 추구하고 싶어서 이렇게 제안을 했는데 그게 이제 또 이렇게 서로 의견이 맞아가지고 바로 사브로서는 스페인 말로 구수하다는 뜻을 지니고 있죠. 셋이서 저희가 이제 미팅을 하고 하다가 이름을 이제 지으려고 했을 때 아무래도 이제 커피 농장들이 남미라든가 이런 나라에 많이 분포가 돼 있고 또 그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들이 보통 이제 스페인어가 많잖아요. 근데 스페인어를 찾다 보니까 구수한, 고소한, 뭐 맛있는 이런 뜻이 이제 그 사브로소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그 이름을 착용하게 된 거죠. 기존에 제가 이제 추구하는 커피에서 사실은 로부스타만 좀 더 많이 가미를 한 건데 어떻게 보면 저도 이제 이번에 처음 시도하는 도전이 있어요. 네, 근데
기대했던 것보다 더 결과물이 좋아서. 네. 사브로소는 이제 브라질 커피, 네. 그리고 에티오피아 시다무, 베트남 로부스타가 들어가는데, 네. 그래도 이제 저희가 쓰는 베트남 로부스타 같은 경우는 웹 폴리싱이라고 해서 생두에 겉에 있는 먼지와 음피를 다 제거하고, 그리고 이제 커피를 이제 수세식으로 만든 거라서 그만큼의 이제 쓴맛도 덜 하고, 그리고 뭐 커피에 대한 풍부한 더 맛이 올라올 수가 있어서 저희가 이제 베트남 로부스타를 사용하게 됐는데, 생각보다 결과물이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점점 이거를 숙성해서 먹을 때마다 더 좋은 맛이 더 풍부하게 느껴지는 거 보고, 아이고 괜찮다 해서 이렇게 많이 얘기를 해봤는데 두 분 다 만족하신 것 같아요. 이게 또 한국인한테 익숙한 맛이어서 이 고소한 맛이, 네. 그래서 아마 너무 다 좋아하실 것 같아요. 뭐 요즘 뭐 스페셜티 때문에 트렌드화 돼서 젊은 친구들 이제 산미가, 다양한 산미가 이제 느껴지는 것을 좋아하긴 하는데, 글쎄 뭐 20, 30대 분들이 꼭 산미만 좋아한다고 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산미를 좋아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또 이런 유의 커피들을 많이 접하게 되면 이런 커피들도 취향적으로 좋아할 수 있는 소지가 있기도 할 테고, 또 하나는 이 로부스타가 들어갔다고 해서 이게 약간 그 우리가 고정관념의 로부스타 같은 느낌뿐만 아니라, 아까 이재용 대표님도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에이징을 충분히 거치게 되면 로부스타의 어떤 그런 독특한 느낌이 현저히 조금 줄어들면서 잘 어우러져요. 밸런스 있게. 그래서 이제 그 견과류 같은 느낌도 많이 들고 조금 더 부드러워지기도 하고 해서, 제가 보기에는 이게 꼭 트렌드에 조금 안 맞다라고 볼 수 없을 것 같고, 또 20대, 30대들도 이것을 갖고 에스프레소 추출해서 먹었을 때 상당히 만족도도 올라갈 것 같은 느낌 들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단맛도 좋다 보니까 그런 특징이 있으니까 괜찮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죠. 궁금한 게 숙성, 뭐 에이징 이런 단어를 많이 쓰잖아요. 그게 정확하게 어떤 내용인지 한번 설명해 주시면. 예를 들어서 김치, 저희 유승훈 대표님 김치 얘기를 많이 하시는데 그것을 조금 뭐 비유해서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쉽게 생각하면 뭐 그 맛이 있냐 없냐의 그 어떤 관점은 뭐 어떤 숙성이라는 단어하고 좀 그건 굉장히 주관적인 어떤 부분이고, 우리가 이제 학문적으로 따져보면 김치에서는 숙성 그러면 유산균, 네. 커피에서는 숙성 그러면 어떻게 해요? 결국은 수율, 그 커피 속에 있는 성분을 끌어내는 어떤 분이죠. 그래서 결국은 김치에서 숙성은 발효지만 커피에서 숙성은 잔존 가스를 빼는 거. 그래서 커피하고 어떤 분에서, 그래서 이 숙성이라는 어떤 부분에서는 숙성이 되면 될수록 더 맛있다? 이런 얘기는 할 수 없어요. 그건 개인 편차니까. 그러나 결국은 우리가 볶은 지 얼마 안 된 거는 겉절이, 그 다음에 어때요? 익은 김치, 이런 개념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가 커피 갖고 있는 좀 깊은 맛을 또 성분을 많이 끌어내고 싶다? 그러면 숙성을 시키는 게 좋고, 나는 커피 제로에 갖고 있는 각 나라별로 뭐 볶는 거에 대한 그런 향이라든가 그런 걸 원한다면 조금 겉절이 타입에서 뭐 먹는 게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바로 그것을 저는 숙성해. 저희가 조금 전에 이제 커피를 처음 이제 마실 때 이제 이승 대표님이 추천해 주신 것 같은 경우는 루팅이 11월 달에. 아 지금 오늘 저도 이거 지금 사브로스 커피를 한 잔을 먹고 있는데요. 제가 11월 24일 날 볶은 커피를 지금 오늘 수출했으니까 한 달 넘었죠. 그러니까 굉장히 어떤 커피가 갖고 있는 이런 성분들이 그냥 어떻게 보면 좀, 그러니까 처음에 그 베트남, 브라질, 그 다음에 에티오피아의 그 성질들이 서로 내려놓고 서로 이렇게 손잡고 있다는 거죠. 네네. 그런 어떤 맛이 지금 올라온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계절에 따라서 또 숙성의 시간이 좀 달라지지 않을까요? 가스가 빠지는 시간이 달라지죠. 네.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해보니까 보통 여름에는 한 2주가 지나야, 여름에 한 2주도 지나니까 조금 이제 가스가 빠지기 시작, 많이 좀 빠지기 시작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겨울 같은 경우는 거의 한 달 정도 지나야 이제 조금 이제 어느 정도 빠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그건 또 일정한 온도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줄 때 기준인 거죠? 그렇죠. 뭐 그거는 뭐 당연히 여름에는 그렇죠. 에어컨을 끄고 가고 이제 밤에 그거는 더워지면은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도 그런 것도 있겠지만 물론 밤에 에어컨 켜놓고 하는 사람 없죠. 그렇죠. 네. 전기세가 많이 나오니까 물론 뭐 돈 많으면 뭐 밤새도 켜놔야 괜찮겠죠. 그러나 저 도로 수상도 굉장히 우리가 어떤 그 물류 물류 자체에서도 또 그런 게 가스가 또 빠지니까 그런 관점이 있겠죠. 아무래도 이제 커피의 그 숙성 에이징은 이제 온도하고 습도에 영향을 주기도 하고, 또 아까 이제 이승훈 대표님께서도 설명하셨지만은 이제 잔존 가스에 대한 부분으로 인해서 추출의 변화 요지가 커요. 에스프레소도 그렇고 브레인도 마찬가지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때스가 추출이 됐을 때 입에서 느껴지는 것이 아무래도 조금 차이도 있겠지만 이 에이징을 거치면 이제 숙성이 되면서 가스도 빠져나갔지만 또 하나는 이 안에서 화학적 변화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 역시도 이제 맛이라든가 향에 영향을 줄 수가 있는 요인이에요. 저희가 핸드드립할 때 물록 튀어나오는 빵이라 그러죠. 뭐 아로마 도미력이 네. 하기도 하고 뭐 그게 결국에는 추출에서 영향을 많이 줄 수 있나요? 만약에 시간이 지나면은 그만큼의 그 아로마 그게 많이 빠질 텐데요. 네. 그 추출에도 많이 영향을 주는 거죠? 아무래도 영향이 있죠. 그리고 로싱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도 이제 그 부풀린 온도가 차이가 있기도 하고 네. 또 이제 추출 온도라든가 이런 거에 따라 다르기도 하기도 하고 이제 수성도에 따라 다르기도 하죠. 아무래도. 네. 이 이제 사실 에스프레소는 뭐 드립도 마찬가지지만 에스프레소는 상당히 이 추출이 까다로워요. 왜냐하면 온도하고 밀접한 관계가 있고 그다음에 약간 뭐 저 드립을 할 때는 종이 필터가 어떤 약간의 하나 또 완충 역할을 한다면 에스프레소는 그대로 통과되어 버려요. 그러다 보니까 돼요. 내가 좀 더 어떤 그러니까 이걸 하나로 봤을 때 뭐 이것이 맞다 저것이 맞다라 얘기할 수는 없지만 저는 우리 사브로스도 마찬가지지만 국내에서 볶음 커피니까 내가 이 커피를 가지고 첫 번째는 어때요? 국내에서 먹다 보니까 당연히 가스가 많은 커피는 기본적인 거죠. 그러면 이제 내가 쓰는 기계가 온도가 높냐, 온도 조절이 되냐 이런 거에 따라 가지고 이제 상당히 많은 영향을 받습니다. 그래서 내가 온도가 조절되는 기계라면 기본적인 어떤 전제 조건이 성분을 좀 더 많이 끌어내고자 한다면 이라는 전제 조건, 좀 더 부드러운 커피를 추출하고자 한다면 일단 가스가 많은 상태이기 때문에 돼요. 추출 온도를 낮추는 게 좋다. 추출소 온도 낮추는 게 좋다. 이런 것도 이론적인 하나를 말씀드릴 수 있고 두 번째는 내가 사용하는 기계가 온도가 너무 높다. 추출 온도가 너무 높다. 그러면 어때요? 커피에 좀 시간을 아까 말씀드렸지만 에이징을 거쳐서 잔존 가스를 좀 뺀 커피를 사용하는 것이 좀 더 부드럽고 깊은 맛을 끌어낼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제가 사실은 그거는 뭐 굉장히 많은 분들이 이제 물어보는 건데 사실은 봄에 꼭 덥다고 볼 수도 없고 겨울에 꼭 가을에 꼭 춥다고 볼 수도 없겠죠. 네.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은 봄 가을이 거의 지금은 뭐 유명무실할 정도로 되어가니까 봄 여름 가을 겨울 다 설명하기는 좀 힘든 것 같고 그냥 여름 그다음 겨울 이렇게 좀 나누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뭐 설명했지만 여름은 조금 더 짧아요. 왜 워낙 더우니까 지금도 이상 기후들이 워낙 많이 발생하니까. 그래서 여름에는 한 뭐 2주 정도 지나, 그러니까 그런 숙성된 걸 원하면 한 2주 정도 지나면 이제 좀 약간 숙성기로 들어간다고 제가 해보는 걸 듣고, 겨울 같은 경우는 한 달 정도 지나야 이제 숙성기로 이제 좀 진입한다. 저는 이렇게 제가 설명하고 있습니다.